안녕하세요, 광PD입니다. 자, 오늘 제가 나와본 곳은 경북 경산시 유곡동에 위치한 대구 한일대학교입니다. 와, 이 학교는 오르막길이 너무 많습니다. 아, 여기 지도가 있네요.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돌아볼 곳은 대학 본부는 가봐야죠. 중심기도 대학 본부 갔다가 여기 또 대구 한의대가 한학촌이 유명합니다. 허준이 나올 것 같은 이 한학촌에 이제 가볼 거고요. 그 다음 어디를 또 가볼까? 당연히 학생회관, 여긴 가봐야겠죠. 학생회관 1호관 쪽으로 한번 가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의대니까 우리가 이제 한의학과를 한번 가봐야겠죠. 여기 20번 한의학과, 학관이네요. 과가 아니고. 여기 20번 한의학과를 한번 가보고. 그리고 오늘은 요 정도 돌아보면 학교를 전체적으로 다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소개해 드리는 걸로 가보겠습니다. 가시죠. 야, 학교 경치가 너무 좋습니다. 와, 새소리 들리십니까? 땡땡땡땡. 여기가 이제 대학 본부입니다. 아, 건물. 아, 오래됐다. 이거 한 몇, 이게 제일 처음에 생긴 건물 같은데. 이거 새로 지어진 건물 같지 않고요. 아, 이게 화면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곳곳에 금이 다 가 있어요. 금이 가 있고요. 혹시 좀 대학 본부가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저번 영상에 대구대를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초라합니다. 대학 본부 자체가. 그 대신 좀 전통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쪽으로 한번 비춰 주실래요? 이 본부 올라오니까, 와, 진짜 고지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이 본부가 다른 대학이 없는 게 하나 있네요. 야, 이 경치 한번 보세요. 여기가 밑에가 생활관이네요. 여기가 이제 기숙사부터 딱 뭔가 이 도시가 한눈에 보이고 확실히 산지다 보니까 공기는 끝내줍니다. 그런데 좀 힘들다는 단점이 있고요. 여기 골프장도 있네 보니까. 아, 저기가 인터블고 그 골프장이 뭐야. 저 뒤에. 연습장 뒤에 보니까 저게 이제 홀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한눈에 관광지로 개발을 해도 되겠다. 나중에 자, 제 뒤에 여기 보이는 곳이 여기 한의대학교 랜드마크인 한학촌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가 보시죠. 와, 여기 양쪽 건물이 보니까 피디 맞죠? 이게 기증한 이제 건물들이고요. 양쪽 이걸 토대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전에. 이걸 기증받아서 나머지 공사를 해가지고, 이 한학촌. 어떻게 보면 이제 대학교지만 여기는 이제 관광지라고 볼 수도 있는 곳이죠. 여기 카메라 당기지 모르겠는데, 지붕에 대구 한의대학교라고 적혀있네요. 좀 확대되나요? 확대되면. 와, 여기가 솔직히 건물은 솔직한 느낌으로 별 거 없어요. 그냥 뭐 일반 한옥 그런 건물인데, 경치가 죽이네. 그래서 이 관광지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와, 한학촌 멋지다. 이근호 회장이. 이근호 회장. 이근호 회장. 계속해요? 한 바퀴 쭉 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돌리면 좋을 것 같아요. 한학촌. 네, 내려가시죠. 이거 한학촌 지금 내려오는 길인데요. 여기 맞은편 보니까 피디님. 저기가 박물관이라고. 박물관의 팔각정. 저기도 확대 한번 해주세요. 야, 여기는 학교가 아니라 그거 같다, 그거. 관광지. 밖에 정말 이쁜데요. 여기는 학교 뭐 입학 이런 걸 떠나가지고 주말에 한번 놀러 오세요. 괜찮겠다, 여기. 자, 이제 학교 1호관으로 한번 가보시죠. 야, 지금 학생회관 가는 길인데요. 길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와, 여기 지금 이제 늦은막 가을이지만 낙엽이랑 봄에 이렇게 이제 꽃 같은 거 폈을 때는 더 이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 거리가 하나하나 다 이런데요. 멋진 학교입니다. 길 너무 이뻐요. 이 학교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허준 선생님. 태양인 이재마. 저는 태우민. 여기 뒤에 보시면 한의학관에 왔습니다. 한의학관. 이 학교가 대구 한의대잖아요. 원래 예전에는 경산대학교였습니다. 경산대학교였는데 지금은 대구 한의대로 왔겠죠. 그래서 지금 한의학관 이쪽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건물도 확실히 다르잖아요. 제가 아까 그 본관 건물 보셨죠? 다 찌그러져 있고, 금 나가 있는데, 야, 여기는 뭔가 현대식 건물 분위기가 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있네. 행복기숙사, 이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 그러면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겁니다. 한의학과 학생들이 좀 편히 가까운 데서 쉴 수 있게 기숙사를 가까이 두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한의학관으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 허준 선생님의 얼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대단한 게요. 지금 한의학관 앞에 왔거든요. 여기가 세븐일레븐 있고요. 투썸플레이스가 있습니다. 아, 이게 학교에 있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보통 대학교에는 학생회관이나 본관이나 이런 데 이제 저런 게 마련되어 있는데 요건 그냥 하나의 과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의학관이니까. 근데 이런 게 다 구비시설이 돼 있는 거 보고 솔직히 좀 놀랐어요. 과에는 보통 매점 조그만 거에서 아줌마 안녕하세요 해서 이제 먹는 약간 그런 곳인데 여기는 뭐 현대식 뭐 그런 편의점이 있으니까 대단한 것 같고요. 아까 또 이제 화면에 제가 오다가 발견했는데 학생회관도 여기 바로 앞에 있어요. 이게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한의학관, 기숙사, 학생회관. 이게 뭘 의미할까요? 메인 스트리트죠. 여기 이제 한의학과에서 많은 인물이 나왔겠죠. 우리 허준 정광렬 선생님도 여기 좀 관련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황수정, 예진아 씨도 여기 맞나? 한의대 그러면 솔직히 그분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동의보감 아니면 태양이 이제만에 그런 이제 인물들이 여기서 나오겠죠. 기대됩니다. 한의사. 영감님, 뒤짐지고 있는 영감님. 학생이고 학생회도 있고. 여기만 오면 학교 다 본 거다. 내가 봤을 때. 여기는 무슨 그거 같아. 번지 점프. 남떨어지 같이 생겼습니다. 아, 멋진데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번지 점프. 한번 합시다. 아, 여기 무슨 전망대도 아니고요. 와, 멋지다. 이 옥상인데 학교 전경이 한눈에 다 보인다. 아, 멋지고요.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제가 보고 있는데요. 아, 여기 그게 좀 뭐지? 그 대학로? 그게 좀 발전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눈에 보이는데 저기 가게 몇 개 있는 거. 저런 게 이제 좀 대학로 같은데 너무 좀 허접하죠. 대학로 술 먹으려면 경산 시내까지 나가야겠다. 아, 그렇고 쭉 보니까 학교가 한눈에 따박따박 다 붙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이 학교는 공간 공간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부지가 크지 않고 건물이 많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저 공사 중인데 저기 보니까 버스 정류장이 보인다. 근데 이 버스 정류장을 보고서 이제 PD님이 할 말이 좀 있다 그러는데 한번 마이크를 넘겨볼게요. 자, 이 학교는 그 경산버스밖에 안 들어옵니다. 버스가 여기가 이제 경산 대구 바로 옆에 경산이기 때문에 주변으로 대구 버스가 다 다니거든요. 특히나 지금 옆쪽 왼쪽에 저쪽에 보시면은 저기 뾰족하게 튀어나온 저 건물이 있는 곳, 저쪽이 영남대학교예요. 요건가? 이거 영남대학교인데 영남대학교 앞에는 무수히 많은 그 대구 버스가 댕기지만 대구 한의대 앞에는 대구 버스가 한 대도 안 옵니다. 이게 이유가 있는데 지금 밑에도 보시면 전부 다 녹색 버스, 다 경산 버스죠. 그리고 저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버스들도 보면 다 녹색 버스, 다 경산 버스입니다. 이게 학생들이 민원도 많이 넣고 해가지고 대구시랑 경산시에서 둘 다 동시에 추진을 해서 대구 버스를 한 몇 대를 넣었어요. 몇 대를 넣었는데 이게 지금 녹색 버스가 경산 버스거든요. 근데 경산 버스에서 아주 심하게 반대를 하는 바람에 대구 버스 이쪽으로 못 들어옵니다. 경산 버스의 어떻게 보면 횡포죠, 횡포. 저들이 돈 벌려고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지금 그 행태를 부리고 있는 겁니다. 뭐 제 영상 뭐 많이 퍼지진 않겠지만 이 참 이런 거 보면 좀 안타깝죠, 그죠? 학생들이 이런 기업들이 자기네들 이익 놀이 하는 거에 이제 피해자 되고 있는 진짜 안타까운 사건이고 안타까운 현실인 거고,
저런 걸 보면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학교 측에서 봤을 때도 학교에서도 민원을 굉장히 많이 넣었다고 하는데 학교 측에서 또 저런 걸 제공해 줍니다. 버스 정류장에. 근데 저거 왜 제공해 주느냐. 저런 걸 안 해주면 버스들이 불법으로 여기에 있는 도로들을 다 점거하고 불법 유턴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엄청나게 피해를 줘요. 근데 학생들은 저 버스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런 것들을 만들어주게 되는 뭐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경산버스가 존재하는 한 대구버스는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 있다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올 것 같아요. 이게 참 학생들이 엄청난 고초를 겪는 좀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네, 학생회관을 한번 갈 겁니다. 요 밑에 한 보이시죠? 무슨 운동선수가 되겠다 보니까 오르막이 엄청 가파릅니다. 차옵니다. 이쪽으로. 여기 이제 학생회관에 왔는데요. 학생회관은 건물이 딱 봐도 오래돼 보이죠? 이 학교가 처음에 이 건물 하나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요것은 이제 인터넷에서 왔는데 처음에 2층 건물이었다가 3층까지 늘렸다고요. 이제 여기 3층 건물 보시면 이게 움막으로 돼 있죠. 좀 급하게 지었다. 움막으로 돼 있나? 움막 아닌가? 저게 뭐지? 널판지? 판넬. 판넬로 되어 있죠. 학교 이제 좀 급하게 3층을 올렸다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여기서 이제 딱 보니까 총학생회 있고 그리고 동아리 연합 이런 거 이제 준비가 돼 있고 또 신문사도 있고 학교. 그래서 학교에 보면 얼굴인데 얼굴이 좀 못생겼다 사실. 저 한의학과는 얼굴이 좀 잘생겼고 이거 학생회관은 일반 학과 학생들이 많겠죠. 이쪽에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할 거니까 한번 보시죠. 건물 참 멋집니다. 멋지다는 게 또 멋있어서 멋진 게 아니라 오래된 것 같다 이런. 저 못생겼어요. 못생긴 얼굴 들이대면 사람들 싫어합니다. 그래도 저는 자신감이 있으니까. 됐어요. 자신감. 아유, 그거 하네. 학생회 지금 그거 하는구나. 학생회관이네. 왜 자꾸 학생회관이니까. 학생들이 이제 회관 이제 모여가지고 이런 거 많이 하지. 오늘 대구 한의대학교에 왔습니다. 뒤에 건물들 보이시죠? 이 학교에 유명인이 많이는 없어요. 거의 다 한의사들이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윤석 개그맨 와이프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출신이고요. 그리고 이 허준 선생님 같은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것 같고요. 이 학교가 또 한의대, 이름이 한의대잖아요. 보통 무슨 경희대 한의학과, 뭐 무슨 한의학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학교도 원래는 경산대 한의학과였어요. 근데 이 한의대를 띄우기 위해서 명칭까지 대구 한의대로 바꿨습니다. 멋지죠? 대구 한의대. 그래서 여기서 좀 더 많은 허준 선생님 동의보감을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